환청에 대한 대처법입니다. 자, 이 환청하고 망상은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다 그 왜 환청이 생기고 왜 망상이 생기느냐. 그 밑바닥에 불편한 감정, 자기가 자기 감정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불편한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좌절된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인정하거나 수용할 수 없는 감정과 욕구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유가 되는데, 그러니까 망상도 그렇고 환청도 그렇고 전부 다 결국 필요한 게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수용이죠. 자기가 자기를 잘 알아야 되고 자신의 감정을 잘 알아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고 자신의 욕구를 잘 인식해서 있는 그대로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자기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자기 건데 자기 게 아니라고 부인되는 거죠. 그런 것들인데, 자 이제 그 베델의 집에서의 대처 방법 하는 거를 잠깐 좀 볼게요. 짧은 동영상이에요. 한 5-6분 되나? 이 베델의 집 이 영상을 잠깐 보게 되면 이 베델의 집에서는 그 환청을 인격체로 대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환청한테 무슨 무슨 씨라고 진짜 사람을 대하듯이 그렇게 환청을 그렇게 대하고 있고 존중하는 태도로 대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환청한테 질문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환청과 대화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근데 요 베델의 집에 대해서 잠깐만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꽤 유명한 곳이에요. 이제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사회 복귀 시설인데 일본 홋카이도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이제 베델의 집이 시작된 게 보면 저도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1970년대인가에 대해서 그 이 베델의 집을 만든 그 사회복지사인데 그분이 그 병원에 일본 홋카이도에 있는 작은 그 어촌 마을인데 그 인근에 있는 정신병원이 있었는데요. 대형 정신병원이 있었는데 그 정신병원에서 일하던 사회복지사였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돼서 이 환자들을 이제 퇴원을 시켜야지 되는데 장기 오랫동안 입원을 해서 퇴원을 시켜야 되는데 돌아갈 집이 없는 거죠. 가족이 없는 환자들이 있어서 그래서 처음에 그 두 사람을 이 사회복지사가 자기 집에 데려와서 같이 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던 게 이제 이후로 퇴원하는 환자들을 점차 이제 자기 집에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인원이 많아진 거죠. 저도 정확하게 몇 명 정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 30-40명은 있을 거예요. 저도 정확하게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마침 잘 되었던 게 그러니까 이제 그 작은 어촌 마을인데 거기에 이제 집을 얻어서 살고 그 작은 어촌 마을에 커피숍도 조그만 거를 내고 이렇게 했는데 그 어촌 마을이다가 보니까 환자들이 이제 할 일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에 보면 김 같은 거 채취를 하게 되면은 환자들이 그거를 이제 포장하는 작업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었고 또 전국적인 유통망을 개척하는 그런 걸 해서 판매 같은 거를 자기들이 대행해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마을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잘 연결이 돼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직업 재활이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숙식하면서 일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이제 할 수 있었는데 그게 본인한테 다 자유가 주어지죠. 일하고 싶은 사람은 일하고 그냥 놀고 싶은 사람은 놀고 완전히 자기 또 일하더라도 자기가 몸이 안 좋아서 그날은 쉬고 싶으면 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느슨하게 일하는 그런 형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베델의 집에서 매우 강조하는 한 가지 방법론이 당사자 연구라고 하는 방법론이에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베델의 집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진단명도 전문가가 붙여지는 진단 붙여주는 진단명은 별 의미가 없다 하는 게 전문가가 조현병이라 하든 조울증이라 하든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를 무엇이라고 규정하느냐,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보니까 이 당사자 연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학자들이 학술 연구를 하듯이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연구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연구의 가장 기본은 관찰이잖아요. 관찰을 하고 자신이 관찰했는 것을 기록하고 기록했는 것을 종합해서 요약하고 분석하고 그러면서 결론 가설을 설정하고 뭐 이런 연구자들이 하는 작업하고 똑같이 그렇게 이제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작업을 하게 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관찰하고 기록하고 그 기록했는 것을 남들 앞에서 이제 발표를 하게 하죠. 기록해서 자신이 가설을 세우고 있는 것을 남들한테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당사자 연구에서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하나가 관찰과 기록이고 또 하나가 회의. 거기에서는 이제 회의라고 표현을 하는데 매일처럼 하루에 몇 시간씩 회의를 해요. 우리 식으로 보자면 집단 상담이죠. 빙 둘러 앉아서 각자가 자기가 관찰했는 것을 가지고 발표하고 그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서로 간에 피드백을 주고받는 이거를 매일처럼 하는데 그 베델의 집에서는 이 회의를 엄청나게 강조해서 밥 먹는 것보다 이 회의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매일처럼 그렇게 회의 시간을 가져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관찰해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남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는 거죠. 계속 이제 그 작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문제가 뭔지 어떻게 하면 자기가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지 이런 걸 스스로 찾아가도록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단명 같은 걸 붙이는 것도 자기가 자기 스스로 진단명을 붙이는 거예요. 뭐라고 붙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다른 남들로부터 싫은 소리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화가 나서 쩔쩔매는 병, 뭐 이렇게 자기 병을 규정을 하는 거죠.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럼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하겠다 해서 남들 앞에 발표하고 딴 사람들 피드백을 들어보고 이런 방법으로 하는 당사자 연구를 강조하는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 베델의 집은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이제 사회복지사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어서 해마다 이제 베델의 집으로 견학을 가고 우리 가족협회, 대한정신장애인 가족협회라든지 심지회라든지 이런 분들도 베델의 집에 견학을 다녀오시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들 다녀오시는데 아직까지 이제 우리나라에는 그 비슷한 시스템이 도입은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데가 있다라고 이제 소개만 되는 것이고 아직까지 그런 시스템이 우리나라에서 시작되지는 않고 있고요. 이제 이 베델의 집하고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열심히 하는 데는 청주에 있는 청주 그 이름이 뭐더라? 정신건강센터, 청주정신건강센터라고 해서 김대환 관장이라고 있어요. 청주정신건강센터 김대환 관장 그분이 뭐 해마다 한 몇 차례씩 사람들을 우리 단체 관광 가듯이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베델의 집 투어를 가는 거죠. 그런 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 사진 찍은 저기도 이제 그 김대환 관장이 이제 초빙해서 행사하는 장면을 찍은 거예요. 그 청주정신건강센터에서. 청주정신건강센터가 이름이 꼭 정부에서 하는 기관처럼 비슷하게 돼 있는데 개인기관이에요. 사회복귀시설이에요. 근데 이름을 청주정신건강센터라고 지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은 유튜브에 보면은 올려져 있는데 KBS에서 몇 년 전에 방영했던 나는 조현병 환자입니다 라는 동영상 1시간짜리가 3편으로 되어 있는 동영상이 있어요. 그거에 3부에 한 초중반쯤 한 20
4분, 20몇 분, 한 3부의 중간쯤에 나오는 그 장면을 제가 캡처를 한 거죠. 그런 게 된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무튼 인격체로 환청을 마치 사람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해라. 존중하면서 대해야지 되고 환청과 대화를 해라. 그런 것인데 이 비슷한 입장이 이제 인터보이스, 목소리 듣기 운동이라고 해서 히어링 보이스 무브먼트라고 하는데 이 단체에서 이제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 환청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전통적으로 제안했던 방법은 주의분산 기법이거든요. 환청이 들릴 때 그거 듣고 있지 마라. 환청이 들리면은 음악을 듣는다든지 벌떡 일어나서 몸을 움직인다든지 해서 주의를 다른 데로 전환시켜라. 그러면 환청이 안 들릴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주의분산 기법이 저도 정확하게 나온 때를 모르겠는데 1970년대에 나왔는지 80년대에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시작해서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정도까지 이게 이제 전문가들한테는 이 이론이 주의분산 기법이 가장 많이 소개가 됐던 환청 대처 방법이죠.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도 전문가들이 보는 교재에는 그 주의분산 기법이 소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대학원생들이나 레지던트들이나 교육받을 때 그렇게 교육받고 있어요. 지금도 대학 교수들도 심리학과 교수도 정신과 의사도 자기가 배웠던 게 그거니까 학생들한테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우리나라에 거의 뭐 한 95%라 하지만 어쩌면 98%, 99%의 정신과 의사 그리고 심리학자가 다 그 주의분산 기법을 가르치고 있죠. 그러니까 가족이나 당사자가 이 환청 들리는 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음악 들으세요, 산책하세요, 운동하세요, 가만히 누워있지 말고 몸을 움직이세요.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 순간만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자기 혼자 있으면 다시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 주의분산 기법을 가르치고 있고 그 다음에 망상과 환청에 대해서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의사들이라든지 또 심리학자도 그렇지만 다들 가르치는 게 선생들이 학생들 가르치는 게 망상이나 환청 이야기는 듣지 마라. 그거를 전문가가 그러니까 의사들이 진료 시간에 망상 이야기, 환청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 자꾸 질문하고 그거에 대해서 듣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망상 심해진다. 상담자가 상담 시간에 망상 환청에 대해서 질문하고 듣고 하면 오히려 망상이 심해지고 환청이 심해진다. 그러니까 진료 시간에 그거 다루지 마라. 이렇게 되거든요. 저건 환청이야, 저건 망상이야. 이렇게 전문가가 아는 순간에 화제를 딴 데로 돌리라는 거예요. 알았으면 됐다는 거예요. 알았으면 됐고 그때부터 약을 더 세게 쓰든지 하면 되는 거지. 그거를 가지고 대화의 주제로 삼지 마라. 그거를 전문가가 본인의 망상이나 환청에 관심을 가져주게 되면 망상 환청 더 심해진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젊을 때 그렇게 배웠고 여전히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에 적어도 한 95% 이상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어디 가서 망상 환청 이야기할 데가 없죠. 집에서 이야기하면 집에서 부모님들도 쓸데없는 소리 한다 하고 자꾸 그 생각을 고치려고 그러고 고쳐주려고 바꿔주려고 하거든요. 전문가한테 가서 이야기하면 전문가들은 고쳐줄라 하고 바꿔줄라 하지는 않지만 화제를 피해버린단 말이에요. 자꾸 그 이야기를 안 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국 지금 와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거죠. 전문가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들 최신 지식을 따라서 열심히 공부할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최근 나오는 논문들 외국 논문들이라든지 이런 거 읽고 있는 전문가가 수가 많지 않고 대학 교수라 할지라도 공부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교수 수가 많지 않고 거기에다가 또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늘 자기가 보는 것만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사들 같으면 주로 약물치료, 뇌 이거에 대한 그 논문들 읽기도 바쁜데 언제 뭐 환청, 망상 대처법 이런 논문들을 따로 찾아보지 않으니까 최신 동향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모르는 거죠. 의대 교수들도 모르고 대학에 있는 심리학과 교수들도 몰라요. 이거는 자기가 진짜 관심을 가지고 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파고 있는 사람들 몇몇이 알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최근 논문들을 다 읽어보면 망상이든 환청이든 이미 조류가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책에 소개되고 있는 건 다 옛날 이야기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망상이든 환청이든 조류가 적극적으로 들어라, 질문하고 들어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듣게 되면은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동안은 망상도 더 심해지고 환청도 더 심해져요. 당연히. 그런데 그러고 나면 그다음부터 시작해서 망상도 환청도 빈도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강도가 약해지고 그 안에 등장 인물의 수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부정적인 내용이던 것이 점차 중립적인 내용 또 긍정적인 내용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당사자 본인이 하루 중에 환청 속에 빠져있던 시간, 망상 듣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당사자가 현실로 나오기 시작하고 이렇게 이제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하나의 요인이 도와주는 하나의 요인이 자기 노출. 그러니까 실컷 표현하게 해라. 그래서 자세하게 물어줄수록 표현을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마치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인 듯이 자세하게 물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세하게 물어주고 경청해주고 하나가 요 자기 노출이고 또 하나의 변인이 사회적 지지라고 하는 주변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족들이 정서적으로 지지해주고 공감해주고 수용해주고 다독거려주고 이런 안심시켜주고 이런 것들 이 크게 보면 자기 노출과 사회적 지지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망상도 줄어들고 환청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 이 베델의 집이 아무튼 환청을 인격체로 대해라, 대화를 해라 이렇게 하고 있고 인터보이스라고 하는 이 단체는 어떤 단체냐면 이 인터보이스보다도 목소리 듣기 운동 그러니까 이제 이 도대체 명칭이 뭐지 하고 헷갈릴 수 있는데 정식으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는 목소리 듣기 운동이에요. 히어링 보이스 무브먼트인데 이 히어링 보이스 무브먼트라고 하는 요 이런 운동을 하는 단체가 이런 단체가 전 세계적으로 지부가 설립되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운동을 하는 단체의 대표자들의 모임이 인터보이스예요.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운동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면 1980년대에 네덜란드의 정신과 의사 마리우스 롬이라는 교수하고 샌드라 애셔라고 하는 연구자라고 소개가 되는데 그분들에 의해서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네덜란드에서 시작이 돼서 이후로 영국으로 확산이 되었고 한데 이 단체에서는 핵심이 뭐냐면 환청이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청을 영어로는 auditory hallucination, hallucination이 환각이고 이제 auditory hallucination 그대로 번역하자면 청각적 환각이죠. 그래서 이제 환청인데 이 auditory hallucination이라고 하지 않고 voice라고 한다는 거예요. 목소리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용어를 환청이라 부르지 않고 목소리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이 목소리가 들리는 것 자체를 병리적인 걸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청이 있다고 해서 곧 이건 병이다, 병이 있다. 또 그거에 근거해서 조현병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스라고 하는 거는 들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 단체에서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10%, 10에서 1명이 평생을 사는 동안에 어떤 형태로든 환청을 경험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열에 한 명이라고 하는 비율은 뭐하고 같으냐면 우리가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할 때 이게 왼손잡이가 열에 한 명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다 열에 한 명이에요. 이거는 오른손잡이가 10명 중에 9명, 왼손잡이가 10명 중에 1명. 그러니까 우리가 왼손잡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10명 중에 9명은 환청을 듣지 않지만 10명 중에 1명은 때때로 환청을 듣는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또한 성경 같은 데 봐라 얼마나 많은 그 인물들이 환청을 듣고 있느냐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해서 그러니까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위인전 봐라 얼마나 많은 위인들이
목소리를 듣고 거기에서 영감을 얻고 하느냐. 그러니까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 자체로 이것을 병이라고 하거나 무슨 문제가 있는 걸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자연스러운 하나의 현상이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소리를 듣는 사람들 중에 이 단체에서는 목소리를 듣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고 10명 중에 한 8명 정도는 목소리를 듣지만 정신질환이 없는 건강한 사람이고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은 10명 중에 2명 정도밖에 안 된다. 이 단체의 조사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목소리라고 표현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목소리를 병의 증상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목소리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은 목소리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내면의 소리다.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이거죠. 실제로는 자신의 감정, 자신의 욕구 이런 자기 건데 자기 걸로 수용되지 못한 내 것이 아니야라고 부인되고 있는 그런 욕구와 그런 감정들이 자기가 자기 거라고 인정을 안 해주니까 이게 소리가 되어서 마치 외부에서 들리는 것처럼 들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병의 증상으로 보지 않고 없애려 하지 않고 이 목소리를 내면의 소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단체에서는. 그리고 그러다가 보니까 목소리가 내면의 소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 들으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들어야지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목소리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그 자신의 내면을 이해하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삼아야 된다. 목소리를 통해서 자신의 자기 자신의 심층과 연결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체는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들어라, 수용해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그것이 이 단체가 단순히 주장이 아니에요. 이 단체의 이 마리우스 롬이라든지 샌드라 애셔라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정신과 의사이고 또 학술 연구자들이기 때문에 이 단체에서는 연구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수만 명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들 수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여러 가지 연구를 시행해서 결과를 발표하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연구 결과에 입각해서 이분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처음에 자신들의 주장을 시작할 때부터 몇백 명, 처음에 하여튼 몇백 명 되는 사람들의 연구를 통해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주장하기 시작했던 그런 단체예요. 자, 근데 이 단체에 의하면 목소리에 촉발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목소리를 듣게 되는 그 계기가 되는 사건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라 해서 환청을 듣는 사람들이라 해도 환청이 들릴 때가 있고 안 들릴 때가 있는데 어떨 때 환청이 들리느냐, 어떨 때 목소리가 들리느냐라고 할 때 첫 번째가 insecurity, 그래서 불안전감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할 수 있는데 제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 조현병 당사자들의 가장 강력한 욕구가 안전의 욕구입니다. 세상은 위험하다라고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다는 게 담보가 돼야 됩니다. 이 공간이 나한테 안전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안전하고 그게 조현병 당사자들한테는 무척 중요합니다. 세상이 위험하다라고 느껴서 두려워하고 겁을 먹고 있습니다. 이야기인데 이 insecurity라는 단어가 그 단어예요. insecure 세상이 위험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것. 안전하지 못하다라고 느낄 때 목소리가 들린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fear, 두려움. 두려움을 느낄 때 목소리가 들린다. 그 다음에 aggression, 공격성. 자기 안에서 화가 올라온다든지 또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적으로 대한다든지 해서 아무튼 자기 안 이 화가 느껴질 때 그때 목소리가 들린다. 그 다음에 one's own sexual feelings, 자기 자신의 성적인 느낌, 자기 안에서 어떤 성적인 느낌이 올라올 때 이때 목소리가 들린다. 그 다음에 타인의 성적인 느낌,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성적으로 다가오는, 유혹하려고 하는
이렇게 느낄 때 목소리를 듣게 된다. 그 다음에 또 통제감 상실. 이 상황이 자기한테 주도권이 없다.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이런 통제감 상실, 무력감 이런 걸 느낄 때 목소리를 듣는다. 그 다음에 또는 통제감 상실이나 또는 어떤 상황에 직면할 때인데 예를 들어서 낯선 상황. 낯선 상황에서, 그러니까 낯선 상황에서는 통제감 상실의 느낌을 잘 느끼겠죠. 그래서 낯선 상황이라든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라든지 낯선 사람과의 만남,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상황, 이런 거가 있을 때 목소리를 듣는다. 그 다음에 같은 방 안에 있는 타인의 감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게 감정이 차분하고 안정되어 있으면 되는데 이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의 감정이 막 들뜬다든지 흥분한다, 위협적으로 뭐 한다, 막 격렬한 감정들 이런 게 있을 때, 그 다음에 피로할 때, 심하게 피로할 때 목소리를 듣는다. 이거는 보통 사람도 그래요. 보통 사람도 심하게 엄청 몸이 피곤하면 소리도 들리고 환시도 보여요. 엄청 피곤하면 멀쩡하던 사람, 제가 그 예를 들어드렸나 모르겠다. 제가 상담하고 있는 분인데 이제 그 애가 조현병 이어서 상담하던 부모님인데, 이 부모님은 학교 교사죠. 학교 선생님인데, 그러니까 부모님은 조현병이나 이런 게 아니죠. 그런데 이분이 본인의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지금 돌아가셨는데,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병 간호를 형제 간에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병 간호를 했는데, 요양원에 계실 때 하루씩 교대로 이제 당번을 선 거죠. 자기가 이제 병 간호하는 날이 이제 그날 일찍 일어나서 아버님한테 가서 하루 종일 하여튼 아버님 뭐 간호하고 하느라 몸이 이제 엄청나게 지친 상태에서 집에 돌아왔던 거예요. 집에 돌아왔는데 침대에 이렇게 딱 누웠는데 방 안에 낯선 남자들 한 서너 명, 몇 명이서 나타나서 방 안에 막 왔다 갔다 하더래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자기를 위협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목을 조르려고 막 들어오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자기가 이걸 알아요. 자기가 이게 없는 물체인데 옆에 보니까 가상의 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컵이 있어서 집어던졌는데 자기가 집어던지면서도 이게 진짜 컵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꼭 SF 영화 같은 데 나오는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옆에 막 컵도 보이고 뭐도 보이고 물건을 막 집어던지면서 이제 이 사람들한테 저항을 한 거예요. 저항을 하고 막 그렇게 계속해서 했는데 소리가 안 나와서 소리를 못 질렀대요. 근데 결국 나중에 이제 목소리가 나와가지고 소리를 질렀더니 아들 내미가 이제 쫓아와가지고 엄마 왜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없어지고 아들 내미가 엄마 수면제 먹고 자라 라고 해서 수면제 먹고 그랬더니 좀 있다가 이제 잠이 들어서 잤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상담 시간에 그 말씀을 하시길래 그 시간이 막 이렇게 환시를 보고 막 이렇게 물건 집어 던지고 싸우고 했던 시간이 한 5분이나 이런 정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뒤에 두 번째 상담할 때 다시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한 서너 시간 정도 계속. 서너 시간을 계속 환시를 보고 혼자 막 몸부림치면서 싸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랬다는 걸 듣고 저도 이제 또 새삼 놀랐는데, 아, 그렇게까지 오래 그게 그런 상황이 이어졌구나 하고 놀랐는데,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도 몸이 매우 심하게 피곤하면 그런 환시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제가 환시 이야기를 들었던 거는 예전에 그 이전에 봤던 교육장에 제가 강의를 하러 갔다가, 그러니까 상담을 배우는 분들한테 이제 상담 강의를 하러 갔다가 만난 학교의 여선생님이었는데, 이분은 자기가 그 이혼을 하고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집에 막 귀신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막 귀신이 막 나오니까 그래서 무서워서 집에를 못 들어가고 계속 차에서 자고 그랬대요. 그래서 한 석 달 정도를 집에를 못 들어가고 차에서 자고 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내 집 놔놓고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생각을 해서 집에 들어가서 저 귀신들을 다 쫓아내야지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집에 들어가서 그 전에까지는 귀신이 눈에 보이면 막 겁이 나서 막 도망가기 바쁘고 화들짝 놀래고 했는데 이제는 귀신을 쫓아내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들어갔으니까 귀신이 나오면 같이 소리 지르고 싸우고 귀신이 그분 이야기 들으니까 귀신이 벽에서 슥 튀어나오고 막 별의별 때 다 나오는데 근데 귀신이 벽에서 튀어나오면은 귀신 목을 붙들고 나오라고 잡아 뺐대요. 그럼 귀신은 안 나오려고 발버둥치고 막 잡아 빼가지고 창문 열어가지고 창문 밖으로 귀신 집어 던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막 몇 달을 귀신하고 치열하게 싸웠대요. 그랬더니 귀신이 나중에 이제 없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러니까 그렇게 귀신하고 허건날 싸우면서 학교 교사 생활 계속해서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환시가 보인다, 환청이 들린다 하는 것이 꼭 뭐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거나 위인전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위대한 말씀이나 이런 건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히 그건 병이 아니지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방금 제가 예로 든 것처럼 이런 경우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 보통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다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눈에 뭔가 보고 소리 듣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상담 같은 것도 해보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도 어떨 때 또 환시, 환청 볼 수 있냐면 자기가 짝사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계속 그 사람 생각만 하고 지낸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 방에 와서 턱 앉아가지고 자기한테 뭐라 뭐라고 말을 붙여가지고 대화를 했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오 이상하다 이 사람이 이 시간에 내 방에 올 리가 없는데 하고 그러고 이제 한 몇 분 동안 대화를 했다 뭐 이런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이고 심하게 필요할 때 그 다음에 또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힘을 얻을 때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목소리가 부정적인 목소리도 있지만 때때로 긍정적인 목소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목소리가 괜찮아 라고 자기가 시험에 떨어져서 심하게 낙담하고 있을 때 목소리가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위로해 준 거죠. 괜찮아 이런 괜찮아 힘내 너는 할 수 있어 등등 이런 목소리들이 이제 들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목소리를 통해서 힘을 얻고자 할 때 목소리가 들려서 그렇게 힘을 줄 수 있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소리에 대한 대처법을 연구를 했어요. 수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자 목소리 청취자들의 전략, 보이스 히어로들이죠. 목소리를 듣는 사람들의 전략이 어떠냐면 전체 대상자의 수만 명을 연구를 했는데 전체 대상자의 약 한 70% 이상이 이 방법을 사용해요. 목소리를 무시하기, 분산 기법을 사용하더라 하는 거죠. 단지 목소리를 단지 무시할 뿐만 아니라 보면은 그러니까 상당수 우리 목소리를 듣는 당사자들이 보면 다들 목소리가 들리면 막 안 들으려고 기를 써요. 목소리를 안 들으려고. 그 다음에 단지 목소리를 안 들으려 하는 게 아니라 목소리하고 싸우는 당사자들 많아요. 목소리가 들리면 막 화내고 막 소리 지르고 혼자 마음속으로 화내고 소리 지르고 할 뿐만 아니라 막 입 밖으로 꺼내서 막 혼자 자기 방에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막 팔 휘젓고 막 이런 당사자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 목소리를 무시하기 앞에서 그래서 목소리를 안 들으려고 애를 쓰는 이 방법이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비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전체 목소리를 듣는 사람들 중에 한 70%에서 80%가 이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하는 거죠. 이러면 목소리 안 없어지죠. 안 없어지고 오히려 목소리하고 싸우면 목소리가 점점 심해져요. 점점 험악해져요. 그때부터는. 이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목소리를 이웃집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아파트 단지에 사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는데 온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내가 찍혀서
왕따를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옆집 사는 사람, 윗집 사는 사람, 아랫집 사는 사람이 온통 전부 다 내만 봤다 하면 문만 열고 나가서 마주쳤다면 아무 이유도 없이 야이 뭐 욕을 바로 해대고 뭐 죽어라 나가라 죽어라 뭐 너 같은 한심한 놈 그 비웃고 자기들끼리 죽덕거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생활하시고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주로 보면 부정적인 목소리들 계속 듣고 있을 때 이 상황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막 옆집도 윗집도 온 아파트 동네 주민들이 내만 봤다 하면 자기들끼리 막 비웃고 쑥덕거리고 대놓고 욕하고 이런 상황 속에 살고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얼마나 끔찍한 상황인가. 그런데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나한테 욕한다 해서 내가 막 마주 대놓고 욕하고 싸우고 자기들끼리 막 내를 시비고 쑥덕거린다고 해서 지나가면서 막 화내고 이러면 점점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점점 더 험악해지고 욕의 강도가 점점 더 심해지고 그 다음에 이 패거리들의 수가 처음에 몇십 명이던 게 몇백 명이 되고 막 점점 사람 수가 막 많아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싸우게 되면 근데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처음에 막 싸우다가도 상당수 당사자들이 그거를 스스로 깨닫는 경우가 있어요. 아, 싸우면 안 되겠구나. 싸웠더니 점점 심해지는구나 해서 이제 싸우지 않고 화내지 않고 피하기만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아무튼 단순히 피하기만 하려고 한다 하는 싸운다 이런 하여튼 이런 분산 기법은 비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럼 뭐가 효과적인 방법들이냐? 안 배우고 하는 방법들 중에 안 배우고 그냥 스스로 알아서 하는 방법 중에 선택적으로 목소리 듣기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건 효과적인 방법이다. 선택적으로 목소리를 듣는다는 건 뭐냐면 목소리가 나한테 10명의 목소리가 들리면 10명의 목소리가 다 나를 욕하는 건 아니에요. 10명 중에 한 명쯤, 두 명쯤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하는 가운데에서도 목소리가 나를 두고 막 쟤는 형편없는 놈이야 저거 근데 뭐 그 중에 한두 명쯤 자기 느낌에 자기 편인 듯한 사람 아니 그래도 안 그럴 수도 있어.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보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소리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랬을 때 자기를 비난하는 목소리는 안 듣고 자기 편이 되어주는 목소리가 들릴 때는 거기에는 귀를 쫑긋 기울이고 그 목소리를 듣는다 하는 이런 전략을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좋은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적으로 자기한테 우호적인 목소리는 선택을 선택적으로 듣는 것. 그 다음에 목소리와 기꺼이 대화를 시작하기. 목소리하고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 매우 좋은 방법이다 하는 거예요. 뭐 목소리가 자기한테 예를 들어서 대화를 한다는 건 뭐냐면 욕을 할 때 저한테 왜 욕을 하시죠?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한테 바라시는 게 뭐예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욕을 하니까 그렇게 욕을 하고 저한테 반말을 하니까 제가 기분이 나쁘네요. 저한테 이왕이면 존댓말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제 요청하는 거죠. 질문도 하고 요청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이게 이제 목소리와 대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목소리와 구체적인 약속을 하는 이것도 안 배우고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약속을 한다는 건 뭐냐면 목소리가 하루 종일 떠들거든요. 사람들에 따라서 이게 이제 하루의 빈도가 하루에 몇 차례 들리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쉼없이 목소리가 떠드는 목소리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목소리한테 요청을 하는 거죠. 내가 계속 나한테 계속 말을 걸어오니까 내가 일에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루에 우리 한 시간씩만 시간 정해놓고 대화를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한 시간만 대화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내가 일을 할 수 있게끔 나한테 말을 걸어주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이렇게 요청하면 처음부터 바로 오케이 안 하죠. 계속해서 정중하게 요청을 하면 나중에 목소리가 이 요청을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정해진 시간에만 대화를 하고 그 시간 이후에는 이제 목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목소리와 구체적인 약속을 하는 방법을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이제 이 히어링 보이스 무브먼트 목소리 듣기 운동
하는 이 단체에서 고연하는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 하나가 바로 이렇게 목소리에게 특정 시간을 부여하라. 하루 종일 목소리가 떠들게 내버려 두지 마라. 그러니까 목소리한테 시간을 정해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안 들으려 하면 안 돼요. 목소리는 오히려 열심히 들어야 돼요. 열심히 들어야 되는데 하루 종일 목소리하고 대화하고 목소리 듣는데 시간을 쓸 수가 없으니 예를 들어서 하루에 30분이면 30분, 하루에 1시간이면 1시간 딱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약속을 정해서 사람 만나는 것하고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매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만 우리 대화합시다. 또는 목소리가 들리는 빈도가 훨씬 더 적은 사람들 같으면 1시간씩 할 필요 없죠. 10분만 대화합시다 해도 되죠. 그래서 이렇게 목소리에게 먼저 서로 대화할 시간을 정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이게 정해지겠느냐 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내가 정중하게 요청하면 목소리의 큰 특징이 뭐냐면 내가 지를 대해주는 방식에 따라서 지의 태도도 달라져요. 내가 반말하면 지도 반말해요. 내가 존댓말을 하면 지도 존댓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를 대할 때 가급적 존댓말을 해야 되고 내가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하면 지도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하고 내가 화나서 말하면 지도 화나서 말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최대한 목소리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대해주면서 내가 필요한 건 목소리한테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차여차 해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 우리 하루에 한 시간만 이야기합시다.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목소리가 그 부탁을 들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 목소리에게 말 대꾸하라. 묵묵부답으로 듣고만 있지 마라 하는 거예요. 상당수 당사자가 한마디 말 대꾸도 못하고 묵묵부답으로 듣고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목소리가 나한테 뭐라고 말을 붙이면 거기에서 질문을 하든지 또는 때로는 반박을 하든지 요청을 하든지 예를 들어서 이 형편없는 놈아 너 같은 놈은 살 필요 없어 나가 죽어야지 돼. 목소리가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질문을 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제가 나가 죽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제가 어떤 이유로 저를 형편없는 놈이라고 하시는 거죠?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반박을 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저는 이러이런 점에서 저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 이러이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 저는 지금 죽을 수는 없어요.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요청하는 방법 그런 말들을 할 때 비난 쪽으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마음이 상하네요. 그래서 이왕이면 찬찬히 설명하는 방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요청할 수 있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하듯이 똑같이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 참 묘한 게 이렇잖아요. 보세요. 제가 우리 조현병도로 조울증도로 당사자들이 비주장적입니다. 제가 조현병과 조울증에서 보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 비주장성의 문제거든요. 착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들도 다들 우리 애가 착하다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대견하게 생각했고 본인 스스로도 부모님으로 착하다는 칭찬받는 걸 대단한 그거에 자기는 좋아했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착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착하다는 게 매우 중요한 가치로 그렇게 살아온 친구들인데 제 하는 이야기 그게 함정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골병 들었다는 거예요. 조현병 조울증에 표면적인 문제는 망상이고 환청이고 와해된언어고 뭐 또는 음성 증상이고 또는 조증 증상, 울증 증상 표면적인 거는 그런 증상들이지만 내지는 불안이고 우울이고 화고 표면적인 건 이런 문제지만 실제 밑바닥에 있는 진짜 문제는 제가 볼 땐 비주장성이 가장 심각한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비주 착하다는 것. 그러니까 이 착하다는 거에서 탈피해야 되는 거예요. 착하게 살다가 골병 들었다. 제 이야기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부모님들도 얘를 더 이상 착한 애로 만들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착해서 문제가 생긴 애들이니까 이제는 자기 것도 챙겨 먹을 줄 알고 자기 주장도 할 줄 알고 그런 애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장이라든지 자기 표현을 적극적으로 격려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얘들이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일상생활에서 자기 주장을 못하는 게 입 꼭 닫고 남이 자기를 뭐라고 나무라든 뭐라고 부당한 이야기를 하든 뭘 하든지 간 입 꼭 닫고 참으면서 살았던 애들이라고 입을 꼭 닫고 있었는데 그게 환청에서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인 현실 생활과 이 우리 가상의 세계 내지 상상의 세계 속에서 벌어지는 게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생각해 보시면 알 거잖아요. 우리가 실제 세상에서의 인간관계와 나 혼자 내가 그냥 가만히 혼자서 이렇게 생각할 때 인간관계 머릿속에서 막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오늘 내가 저 사람 만나면 오늘 선생님을 만나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누구를 만나면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늘 고분고분하고 겁에 질려 있고 선생님만 만나면 사람들만 만나면 막 쩔쩔매는 사람 같으면 막 걱정부터 하잖아요. 야 오늘 그 자리에 가면은 내가 또 어떻게 해야지 되지? 막 가기 싫은데 막 걱정이 되고 계속 가면 딴 사람 얼굴 표정만 떠올려도 막 주눅이 들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며느리들 같은 경우에 막 시어머니 강한 시어머니들이 있으면 명절 때 돼서 가기 전부터 막 걱정이 되잖아요. 가면 이것도 어떻게 또 감당을 해야 되나 가면 뭐 할 텐데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과 상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현실에서 절절매고 하는 사람이 상상 속에서는 막 주장하고 내가 요번에 명절 때 가면은 전에처럼 그렇게 안 하고 나 이번에 막 주장하고 뭐하고 할 거야 이런 상상이 잘 안 되거든요. 가면 걱정부터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것과 이치가 같다는 거예요. 환청 속에서도 절절매게 되는 거예요. 망상 속에서도 절절매게 되고 이게 이치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망상도 그렇고 환청도 그렇고 이게 좋은 기회다. 연습 상대다. 환청 속에서부터 먼저 용기를 내서 당하고만 있지 말고 말대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대꾸를 해라. 근데 말대꾸하라는 게 싸워라 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싸우면 점점 더 험악해진다. 그러니까 뭐냐면 침묵하는 것도 안 되고 싸우는 것도 안 되고 이건 다 비주장적인 방법이에요. 좋지 못한 방법이고 따박따박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말로 표현할 줄 아는 것. 요거죠.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말할 줄 아는 것.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고 말할 줄 아는 것. 또 그렇게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 대신에 달리 나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 되면 우리가 사회생활에서도 이런 거 잘하는 사람이 사회생활도 잘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 못하면 사회생활에서 계속 당하고 사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목소리를 대상으로 말대꾸를 해라. 듣고만 있지 마라. 그다음에 한계를 설정해라. 한계를 설정하라는 게 뭐냐면 되는 것과 안 되는 걸 구분해라. 이 소리예요. 아까 시간대를 정해줘라 하는 것도 하나의 한계 설정이에요. 되는 것과 안 되는 걸 구분하라는 게 뭐냐면은 목소리들이 흔히 자해하라고 많이 시켜요. 자, 이게 보면 이래요. 처음에는 아주 단순한 것부터 시작해서 시키거든요. 자, 네 머리카락을 한 올 뽑아봐. 네 머리카락을 한 올 뽑아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머리카락 한 올 뽑는 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애들이 머리카락 뽑는다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켜요. 그러니까 저기 있는 물건을 저쪽으로 옮겨다둬. 그럼 애들이 가서 물건을 옮겨두거든요. 요렇게 요렇게 하던 게 어느 날 돼서는 자, 네 손에 칼을 살짝만 갖다 대봐. 갖다 대는 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또 갖다 댄단 말이야. 살짝만 그어봐. 피가 나지 않을 정도로. 그다음 피가 조금 날 정도로 그어봐. 하다가 이제는 어느 날인가 돼서는 화를 내면서 이제는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네 팔목을 꺼서 피가 많이 나야 너는 속죄가 되는 거야. 하고 이제 심하게 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어느 날인가 돼서는 창문에서 뛰어내리라고 요구를 하고 너는 이제 네가 여기서 뛰어내리면 세상에 구원을 받는다. 그냥 너는 뛰어내려라. 자동차에 뛰어들어라. 또 가서 부모님을 네가 길에 이렇게 길에서도 길에 가다가 저 사람을 때려라. 또 부모님을 뭐 칼로 찔러라. 목소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시키거든요. 이게 단계가
매우 약한 데서부터 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당사자들이 모르고 목소리에 순응을 한다고요. 그럼 목소리가 그걸 하고 나면 목소리가 칭찬해 주거든요. 잘했다고. 그러니까 목소리에 순응을 하는데 어느 단계에선가 당사자가 의문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거 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다 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을 칼로 찌르라 한단 말이에요. 넌 부모가 나쁜 사람이니까 칼로 찔러야지 돼. 이러면 애가 이제 막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을 싫어하고 부모님한테 화가 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칼로 찌르는 건 아니지 않나? 이렇게 되니까 이제 갈등이 생기죠. 그러면 목소리가 막 한편으로 막 꾸짖고 막 나무라고 한편으로 달래고 목소리가 이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또 목소리들 중에서도 역할이 분담이 돼 있단 말이에요. 막 꾸짖는 목소리가 있고 달래주는 목소리가 있고 달래면서 그냥 꼬드기는 목소리가 있고 꾸짖는 목소리가 있고 그리고 진짜 자기 편인 목소리가 있고 이렇게 여러 목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계를 설정하라는 게 뭐냐면 내가 그래 네하고 대화는 하지만 대신에 네의 지시를 내가 따를 수는 없어. 이런 거 네가 하란다고 무조건 내가 하는 건 아니야. 머리카락 뽑아봐라고 한다고 해서 머리카락을 그럼 질문을 해야죠. 왜 머리카락을 뽑아야 되지? 왜 머리카락을 뽑으라고 시키는 거지? 라고 해서 그 이야기가 합당하면 내가 그런 행동을 하겠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합당하지 않으면 아니 그건 아무리 단순한 행동이라도 이유 없이 내가 그럴 수는 없어 라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걸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보세요.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선 끊기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잘하는 거잖아요. 남이 나한테 어떤 부탁을 할 때 뭘 우리가 남이 하는 부탁을 거절을 못해가지고 절절매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남이 나한테 어떤 부탁을 하더라도 내가 바쁘면 아니야 난 바빠서 그거 할 수 없어 또는 가장 간단한 이유는 하기 싫으면 아니야 난 네가 아무리 하라고 해도 난 그거 하기 싫어 안 하고 싶어 이렇게 이런 선을 잘 그어주는 사람이 그게 이제 사회생활을 잘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회생활에서도 그렇고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그렇고 항상 이 선은 필요해요. 그러니까 선이 필요하다. 제가 전에 강의할 때 그 이야기했잖아요. 경계의 중요성. 경계라고 그러니까 존중이라고 하는 게 뭐냐? 상호 존중.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타인을 침해하지 않는 것인데 상호 존중이 뭐냐? 내가 타인을 침해하지 않고 타인이 나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게 상호 존중이에요. 내가 나를 잘 지켜낼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목소리와의 관계 속에서 쉽게 표현하면 상호 존중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목소리를 존중하지만 그렇다고 목소리에 휘둘리지 않는 것. 이런 거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 선을 딱딱 그어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목소리가 하는 말을 적어라. 이것도 안 배우고도 적는 당사자들이 있어요. 매우 좋은 거예요. 적어야 돼요. 목소리만 적었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당사자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록한다는 건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일이고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이건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부모님도 기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당사자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가능하면 기록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를. 그런데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기록을 하는데 기록하십시오 하십시오 했더니 부모님들이 기록하시는 거 보니까 다 두 가지만 기록하시더라. 하나는 증상, 또 하나는 약 먹나 안 먹나. 이것만 가지고 기록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이야기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이죠. 제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이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는 사실은 확고한 어떤 삶의 중심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고한 삶의 목표라든지 확고한 신앙이라든지 뭔가 마음의 중심자리가 비어서 그거를 증상이 메꾸고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증상에 관심에 초점을 두게 되면은 증상이 항상 삶의 중심에 자리 잡게 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애의 증상만 계속해서 관찰한다. 그러면 그 애도 자기 자신의 증상만 관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삶이 증상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가 절대로 증상을 없애는 것,
증상에 잘 대처하는 것, 이게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증상은 옆으로 비껴놔야 돼요. 부정적인 그의 생활 습관, 부정적인 건 옆으로 비껴나게 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계속 애를 관찰하면서 부정적인 생활 습관만 계속 관찰한다고요. 늦게 일어난다, 뭘 안 한다, 뭘 어떻다 등등 부정적인 것만 계속 관찰하고, 그래서 저거 어떻게 없애야지 되나, 이렇게 되면 이런 방법으로는 절대로 이거 안 없어집니다 하는 거예요. 왜? 중심자리에 부모님이 그 부정적인 걸 중심자리에 갖다 놓고 그거를 가지고 씨름하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당사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의 부정적인 거에 계속 집중하는, 나는 형편없는 놈이야, 나는 어떤 놈이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하고 계속 이거 가지고 씨름하고 있으면, 예를 들어 또 대표적인 게 불안하다. 불안해서 미치겠다. 제발 하루하루의 생활이 어떻게 하면 불안하지 않느냐, 불안하지 않을까, 이거 가지고 생활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평생을 그렇게 생활해도 이 불안은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날에 따라서 좀 더 심한 날이 있고 덜한 날이 있을 뿐이지 삶은 그 불안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거에 관심의 초점을 두지 마십시오. 관심의 초점은, 진짜 관심을 둬야 할 것과 관심의 초점이 돼야 되죠. 진짜가 뭐냐? 진짜가 뭐냐? 우리가 이런 그거잖아요. 진짜는 지가 정말로 하고 싶은 거, 지가 원하는 인생.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제가 하는 상담의 최고의 가치가 뭐냐, 뒤에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결국 우리가 그를 도와주고자 하는 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 나름의 최고의 인생을 살도록 해주는 게 우리가 걔를 도와주는 방법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지의 최고의 인생이 아니라 지 스스로가 선택한 자신의 최고의 인생, 그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 하는 이야기, 하루하루의 삶이 자기로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그러면서 하루하루의 삶에서 즐거움과 재미와 기쁨과 만족과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저절로 그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관심의 초점을 둬야 되는 게, 어떻게 하면 얘가 지금 하루하루가 행복한가, 즐거운가, 만족스러운가, 어떤가, 지가 살고 싶은 방식으로 살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둬야지 되는 거죠. 지난달에 비해서 이번 달이 그런 면에서 좀 나아졌는가, 이렇게 관심의 초점이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인데, 자,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으라고 할 때 그런 걸 많이 적어야지 돼요. 사실은 그래서 부모,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부모님이 애가 웃었다. 아, 요런 순간에 웃었다. 아, 요런 걸 하니까 자기가 좋아하더라. 자기가 좋아하는 거, 웃는 거, 기뻐하는 거, 만족스러워하는 거, 요런 걸 자꾸 적으셔야 돼요. 음식 하나를 먹더라도 뭐 먹었더니 자기 참 맛있다 하더라. 이런 것들을 자꾸 적어야지 되죠.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어찌됐건 목소리에 국한해서 이야기를 이제 하자면, 목소리가 하는 말을 적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라. 적는 거 무지무지하게 중요해요. 근데 때때로 또 이런 적는 거를 전문가도, 애가 너무 기록을 많이 한다고 저거 강박이라고 못 적게 해라 이러는 전문가도 있고, 부모님들도 애가 적는 걸 문제시 삼아서 그거에 그 적어놓은 노트 같은 거 싹 끄집어내서 불태워버리는 부모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적는 건 무조건 좋은 거예요. 적으라고 해야지 돼요. 그래서 목소리가 하는 말을, 그러니까 목소리가 뜨문뜨문뜨문 들리면은 들릴 때 내가 적을 수 있으면 바로바로 그 순간에 적는 게 좋은 방법인데, 이게 이제 일하다가 뭐 하다가 바로바로 적지 못하면 하루에 매일 저녁에 우리가 일기 쓰듯이 자기 전에 오늘 목소리가 나한테 뭐라고 했지, 그래서 생각나는 대표적인 말들, 표현들을 적는 거죠. 가능하면 적을 때는 표현을 있는 그대로, 생각나는 그대로, 목소리가 했던 말을 토씨 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적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적을 때는 사실적으로 적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는 기록이라고 하는 건 모든 기록이 다 그런데, 목소리를 적을 때만이 아니라 애의 행동을 관찰하고 뭐라고 해서 기록할 때에도 있는 그대로, 최대한 사실 그대로 묘사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기가 어떤 말을 했으면 그 말을 토씨 하나 안 바꾸고 기억나는 그대로 적는 게
이게 제일 잘 적는 방법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적어야지 되고요. 자, 이 적게 되면 어떻게 되냐. 처음에는 적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어요. 계속 적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는데 목소리도 내가 지 목소리를 계속 적기 시작하면 지도 말을 조심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왜? 말하는 족족 다 적히니까. 욕 같은 거 험악하게 하기 힘들잖아요. 족족 다 적어요. 적는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야. 다 적고 그 다음에 까발리라는 거예요. 남들한테. 다 목소리가 나한테 야 이 개새끼야 어쩌고 이렇게 말했다라고 부모님한테 이야기하고 주변 사람 들어주는 사람 있으면 다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까발려야지 되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날 때 자기가 적은 걸 잘 검토를 하라는 거예요. 검토를 하면서 야 다음에 이렇게 말하면 내가 어떻게 대꾸하면 될까? 그래서 적절한 대꾸를 자기가 우리 수학 문제 풀듯이 적절한 대꾸를 자기가 써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목소리가 하는 말을 적어라. 그 다음에 당신의 목소리에 대해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라. 이게 방금 이야기했던 털어놔라는 거죠. 이 목소리가 나한테 이렇게 말하더라. 까발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다음에 목소리가 나한테 그렇게 말하면 내가 이렇게 대꾸하려고 하는데 이게 좋은 방법이겠어요? 라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일상생활하고 똑같죠. 일상생활에서 직장에서 누가 내를 괴롭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계속 이렇게 말하면서 나를 갈구는데 제가 어떻게 대꾸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꾸하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누가 의논 상대가 있어서 의논하면 직장에서 이 험악한 상황을 헤쳐나가기가 수월하겠죠. 의논할 사람이 없어서 혼자서만 끙끙대면 자기 딴하는 대처를 잘한다고 하지만 혼자서만 끙끙대다 보면 엉뚱하게 대처해서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 환청을 두고 목소리를 두고 대화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그래서 조금만 쉬었다가 할게요. 10분만 쉬겠습니다.